네, 우선 3비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3비트는 뭐냐면 쿵, 짝, 짝, 쿵, 짝, 짝 한 마디에 4분음표가 3개 있는 리듬을 말하는데요. 왈츠 리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우선 왼손을 뮤트 해주시고요. 오른손은 피크를 잡으시고 3개씩 쳐주는 겁니다. 3개씩. 자, 메트로놈을 들어보면 쿵, 짝, 짝, 쿵, 짝, 짝, 쿵, 짝, 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씩 한 마디에 3개씩 연주해 줄 순간을 주는 거를 3비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쿵, 짝, 짝, 쿵, 짝, 짝 이렇게 3개씩 연주하는 것을 연습 한번 해보세요.